반갑습니다. 토끼나무입니다. 토끼나무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죠? 바람도 불고 해도 없고 아주 스산하니 굉장히 춥네요. 이럴 때 감기 많이 걸리거든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자, 오늘 토끼네 한상 차림은 이렇게 차려봤습니다. 앞에 이 꽃들게 굉장히 예쁘죠? 4개. 그리고 마립 오늘 또 올라갑니다. 그리고 저 위에 올라 앉아있는 애는 송화라는 화분인데 신상이에요. 그 아이들하고 해서 또 두루두루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한번 가볼게요. 자,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. 첫 번째 아이로는 그 송화라는 공방분입니다. 이 아이는 신상이에요. 이 아이는 이렇게 무강이면서 야생화도 좋고 다육이도 좋고 후두루 마뚜루 여기저기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아이예요. 근데 색상 또한 아주 멋지고요. 아주 좋습니다. 자, 사이즈 이런 식이에요. 다리는 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색상은 여러 가지 혼합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멋진, 그리고 흙도 굉장히 비싼 흙이랍니다. 이 흙은. 자, 흙은 보편적으로 볼때 안에가 이렇게 하얀 흙은 흙이 비싼 흙이래요. 저도 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렇다 말씀하시네요. 자, 사이즈. 이 아이는 24,000원짜리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도, 차이는 있어요. 그렇지만 다 가격은 같습니다. 이 아이는 물레도 아니에요. 주물럭도 아니에요. 밀대 작업해서 밀어서 동그랗게 넓적하게 밀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붙여서 만든 그런 아이. 손이 상당히 많이 가고요. 이런 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디테일하게 다 밀어서 조금 이렇게 멋을 내어준 그런 아이입니다. 이렇게. 자, 이런 데도 보면은 장식이. 이렇게 장식이 다 달려 있고요. 다리에도 구멍 뚫어져 있죠? 여기도 또 장식이 이렇게 액세서리가 달려 있어요. 자, 여기도 또한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덧대서 더 멋스러움을 한층 더낸 그런 아이입니다. 이렇게. 자, 그런데 조금씩은 다 달라서, 자, 여기도 보시면 요 밑에다가 액세서리를 밑에다가 이렇게 멋스럽게 붙여놨죠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붙여놨고 이렇습니다. 자, 사이즈 아까 제가 말했죠. 흥분해서 너무너무 멋스러워서 좋아서, 자, 12.5. 그리고 높이는 10 이렇게 나와요. 자, 사이즈는 조금씩은 다 달라요. 이 아이 한번 볼까요? 이 아이는 13.5 그렇네요. 근데 높이는 거의 다 비슷하고요. 이 아이는 입구가 살짝 넓어 보이긴 하는데 14.5 이렇게 나오죠. 키가 조금 작아요. 그쵸? 9 이렇게 나옵니다. 그렇지만은 요거는 어떻게 할수 없어서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할게요. 랜덤으로 가는 걸로 하고 가격은 개당 24,000원. 자, 묶지 않았으니까 그냥 개수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 아이 신상이에요. 송화 공방분입니다. 자, 요번 아이는 마리 공방분입니다. 마리 공방분 이 아이, 여기 같은 가격이라도 입구가 이 아이가 살짝 작네요. 그렇지만 그거는 손작업이라서 어쩔 수 없고, 사이즈 9.5,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아이 가격은 25,000원. 이렇게 다 써왔습니다. 자, 25,000원. 물구멍, 배수 걱정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. 겁나게 큽니다. 이 아이는 입구가 살짝 작은데, 또 이런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대로 또 멋지게 심으면 또 작품이 되죠. 8.5 나오네요. 높이는 같아요. 11. 이렇습니다.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5,000원. 두개 한번 이렇게 묶어서 가볼게요. 자, 요번 아이도 마리 공방분입니다. 자, 오늘 어제 못 보여드렸던 아이들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. 자, 사이즈. 9.5 나오네요. 그리고 높이는 11점, 거의 12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11.5나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요렇게 구멍 좀 보십시오. 요렇게 A라인처럼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, 디자인 예쁘죠? 이렇게 나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. 예뻐요. 자, 이 아이는 가격이 24,000원. 24,000원이네요. 자, 주황색 꽃 하나 있죠? 이 아이는 노란색 꽃 있죠? 24,000원 맞습니다. 두개 해서 48,000원.
이렇게 두 개 48,000원 가보겠습니다. 자, 이번 아이도 마리 공방분입니다. 자, 이 아이는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별꽃이 딱 붙어 있는데요. 그래도 앞뒤가 있습니다. 앞에는 요 꽃이 많이 붙어 있죠. 뒤에는 이렇게 두 줄 붙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은 몇 줄이냐? 하나, 둘, 셋, 네 줄이 붙어 있어요. 자, 사이즈는 8.5 나옵니다. 높이는 12 나오겠습니다. 이 아이는 25,000원. 이 아이는 25,000원. 이렇게 두 개 해서 5만원 가보겠습니다. 자, 오래간만에 꽃돌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이즈는 8 나오고요. 높이는 11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. 여기 크랙 같은 게 간 게 있잖아요. 요거는 분량이 아니랍니다. 자, 요와 이렇게 오래간만에 꽃돌기 보니까 너무 예쁘죠. 굉장히 예뻐요. 화려하고 화사합니다. 자, 이 아이는 분홍 노란 색깔, 파랑가나 노랑가나 이렇게 묶어 갈게요. 같은 색상끼리 가면은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서, 그쵸? 같은 색상끼리 가면은 별로 안 예뻐요. 이런 유약분은 있잖아요. 이렇게 색깔을 섞어놔야지 한층 더 예쁩니다. 자, 이 아이 파란 하늘 색깔 하나, 노란 색깔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섞어서 갈게요.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원. 두 개 묶어서 4만원입니다. 좌측, 우측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요번 아이는 풍차입니다. 일명 집분이라 하죠. 풍차. 요 아이는 큰 사이즈예요. 사이즈 16 나와요. 그리고 높이는 18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요 아이 노란 색깔. 그렇죠. 예뻐요. 여기에 청심어 놓으면 정말 예쁩니다. 자, 요 아이 분홍 색깔. 요 아이는 노란 색깔. 자, 예쁘죠. 이렇게 풍차가 가운데 딱 있어서 굉장히 고급집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하늘 색깔. 자,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4,000원짜리예요. 그러니까 이 아이는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색상 골라가십시오. 좋으신 색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 아이는요, 숲공방문인데요. 이번 아이는 그 앞에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넣어드렸잖아요. 그거는 구독자님 건데 사실 제 아는 동생 아이 거예요. 근데 그걸 다육이를 심어놨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사진 좀 한번 단락해서 요 화분에다가 그렇게 아주 멋지게 심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예쁘길래 이렇게 견본 사진 한다고 제가 단락했습니다. 요 보시니까 12 나오죠? 자. 요 아이도 있잖아요. 여기에 그림 있잖아요. 요 아이 여기 나무에서 잘 요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화초를 심으면 다육이를 심으면 굉장히 예쁠 듯해요. 요 아이 원래 가격은 7만원짜리예요. 근데 요 아이 55,000원에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예뻐요. 다 예쁘고 뒤에까지. 이거는 그림분입니다. 그림분. 여기 하나 있죠. 그리고 여기도 또 처자 그림분.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세 개 보여드립니다. 이 아이 가격은 개당 55,000원에 드리겠습니다. 좋으신 분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 아이는 언화분이에요. 자, 이 아이 언화분 살짝 높은 분이죠. 사이즈. 자, 사이즈 보시면 7.5 이렇게 나오고요. 자, 높이는 9 나오죠? 자, 이렇습니다. 이렇게. 목대 있는 아이들 심으면 정말 예쁠 듯한 그런 아이입니다. 원화분이에요. 장미꽃 이렇게 있고요. 여기 제가 요 위에 색깔도 그렇지만 밑에 꽃 색깔도 다 각자 다르게 이렇게 맞춰봤습니다. 개당 2만원씩 3개에서 6만원. 여기 6만원이고요. 좌측 우측도 이렇게 갑니다. 자, 노란 꽃 있죠. 빨간 꽃 있죠. 주황 꽃 있죠. 각자 색깔 다 다르게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요 아이가 우측입니다. 자, 요 아이 두 세트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좋으신 걸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개당 2만원씩 3개 6만원 가봅니다. 자, 다음 보실게요. 요번 아이는 이렇게 옛들 공방분입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니까 예쁘죠? 이렇게 보시니까 세트 같은 느낌이 확 들죠? 이 아이 빨간꽃, 노란꽃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4,000원이에요.
자, 사이즈 보시니까 14,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아이 두 개 이렇게 세트 묶습니다. 그리고 우측은 이렇습니다. 저도 여기다가 창을 심어놨는데 예뻐요. 괜찮습니다. 창 심기에 딱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. 24,000원씩 두 개씩 묶어서 48,000원. 택배비 2,000원 포함해서 두 개에 5만원 갈게요. 원래 가격은 48,000원이에요. 48,000원인데 5만원 이하는 택배비가 있잖아요. 2,000원 더해서 5만원. 두 개에 5만원 택 포함합니다. 택배에는 2,000원 포함합니다. 그래서 두 개에 5만원 가볼게요. 자, 요번 아이는 도인도 트윈분입니다. 자, 사이즈 보시면 12 나옵니다. 그리고 높이는 18 이렇게 나와요. 자, 요렇습니다. 굉장히 멋져요. 도인도 트윈분은 여기는 창 심어도 창 심기 너무 높다. 목대 있는 아이들 심으면 정말 멋스러운 그런 아이입니다. 요 아이 가격은 개당 24,000원. 두 개 하시면은 48,000원이에요. 요 아이는 묶지 않았습니다. 개당으로 주문 주셔도 괜찮겠습니다. 개당은 24,000원. 두 개 하시면 48,000원.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. 두 개에 5만원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은요. 요번 아이는 돌담 공방인데요. 어제는 제가 이거 돌담 거 13,000원짜리 보여드렸잖아요. 오늘은 7,000원짜리. 요 화분은 받아보시고 다들 예쁘다 좋아하세요. 자, 사이즈 8 나옵니다. 그리고 높이는 7 이렇게 나와요. 이렇게 예뻐요. 큐백이 반짝반짝, 큐백 붙인 것도 깔끔하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이렇게, 자, 이렇게 있죠. 큐백 색깔은 다 달라요.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진사 있죠, 흰 색깔 있죠. 이 안은 청보라 색깔이에요. 근데 여기서 보니까 녹 색깔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섯 개씩 섞어서 갑니다. 이 아이는 복주머니 스타일은 아니죠. 이 아이는 바구니 스타일 같기도 해요. 요거는 7,000원, 다섯 개에 35,000원. 이렇게 또 입고가 되었고요. 이 아이는 복주머니 스타일입니다. 복주머니 스타일도 이렇게 있고요. 주문 주실 때 복주머니라든가 아니면 바구니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복주머니하고 이렇게 바구니 모양하고 섞어서 가셔도 되고 그렇게만 써주시면 랜덤으로 갑니다. 그거는. 자, 이 아이 다섯 개에 35,000원입니다. 자, 요번 아이부터는 양이분 몇 점 보여드립니다. 이렇게 보시니까 모양이 비슷하죠?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아이가 딱 세 개 있습니다. 사이즈. 11 나옵니다. 그리고 높이는 12 나오네요. 높이가 살짝 있어요. 그쵸? 12가 살짝 안 되겠는 나오네요. 요렇게 씁니다. 요 아이 진사 2만원짜리. 여기도 진사. 모양이 다 똑같아요. 그래서 예쁩니다. 살짝 높아요. 요 아이 3개. 이렇게 해서 6만원 가볼게요. 자, 요번 아이도 양이분입니다. 2개. 2만원짜리 2개. 4만원 같이 가볼게요. 11 나옵니다. 요 아이는 11.5. 근데 높이가 살짝 작아서 9. 요 아이는 10.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이렇습니다. 하나, 둘. 반은 진사, 반은 백자인데, 요게 보니까, 지금 사진 찍다 보니까, 요게 살짝 꽃잎에 금이 갔는데 요거는 이렇게 금 가서 구워져서 나온 거라 요거는 그냥 가는 걸로 할게요. 자, 요렇게 두 개 해서 4만원 가보겠습니다. 아, 요번 아이는 백자인데요. 요 아이도 2만원짜리예요. 근데 요 아이는 입구가 살짝 좁고 키가 높은 아이. 자, 사이즈는 10. 그쵸? 요 아이도 10. 요 아이는 살짝 넓어서 11.5 이렇게 나옵니다. 키는 10. 요 아이는 11 이렇게 나와요. 2만원짜리 이렇게 3개 해서 6만원 가볼게요. 자, 요번 아이도 양이분인데요.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5,000원짜리 4개 6만원 가보겠습니다. 자, 사이즈 요 아이는 살짝 넘네요. 10 나오죠? 요 아이도 네, 10 다 나옵니다. 요 아이는 볼까요? 10 나오는데 키가 살짝 작습니다. 이렇게 나오죠? 요 아이는 이렇게 10 나오네요. 자, 요 아이 요렇게 4개 해서 6만원. 4개에 6만원입니다. 자, 요번 아이는요. 덧팥 공방분인데요. 요 아이는
굉장히 섬세해요. 큐빅 붙인 거며 화분 만든 거며 아주 정교하게 깔끔한 그런 아이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새도 이렇게 붙어 있고요. 자, 사이즈 보시면 9 나옵니다. 그리고 높이 10 이렇게 나와요. 이 아이는 가격은 게다가 5만 원짜리예요. 5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두개 하면 10만 원이잖아요. 두 개에 8만 원 가볼게요. 그리고 이 아이도 덮밭입니다. 자, 사이즈는 9,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큐빅 나무죠. 큐빅 나무 이렇게 예뻐요. 이 아이도 가격은 개당 4만 원짜리입니다. 4만 원짜리 두개 하면 8만 원이잖아요. 이 아이도 두 개에 6만 원 가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가격이 좀 있어요. 근데 받아보시면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오늘 많이 세일해 드리니까 이럴 때 한번 드려보십시오. 2만 원씩 제가 세일해 드렸습니다. 자, 요번 아이는 정수분입니다. 요번 아이 정수분은 개당 9,000원짜리. 개당 9,000원짜리 작은 미니분입니다. 자, 사이즈 보시면 5 나옵니다. 그리고 높이도 6 이렇게 나와요. 원래 정수분은 작아요. 작은데 예뻐요. 자, 색상 보라, 분홍. 이 아이는 살구 색깔인데, 글쎄, 분홍 색깔이 여기 있어서 꽃분홍이라 할게요. 그리고 진파랑 블루 색깔이죠. 분홍 색깔, 이 아이는 그린 색깔입니다. 둘, 넷, 다섯 개죠. 그러면 9,000원씩, 5, 9, 45, 45,000원이네요. 자, 요렇게 5개에 45,000원입니다. 자, 요번 아이는요, 수작 공방분인데요. 요렇게 예뻐요. 자, 꽃밭에 나비가. 자, 나비 세 마리. 나비 세 마리. 자, 사이즈 8.5 나옵니다. 그리고 높이는 9 이렇게 나와요. 요 아이 23,000원짜리죠. 그런데 요 아이 오늘 2만 원씩 해서 3개에 6만 원. 69,000원짜리 3개에 6만 원씩 드리겠습니다. 요 아이가 좌측이고요. 그러니까 좌측은 잔잔한 꽃에 나비로 이렇게 묶어봤고요. 그리고 우측은 큰 꽃끼리 이렇게 묶어봤습니다. 69,000원짜리 3개에 오늘은 6만 원씩 드리겠습니다. 좌측도 예뻐요. 우측도 예뻐요. 이 아이는 무유약이에요. 무유약이고, 좀 이렇게, 까실까실합니다. 그리고 가벼워서 아주 사용하기 좋고, 이렇게 깔끔하게 물구멍 뚫어져 있습니다. 자, 좋으신 분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번 아이 오늘 이 아이 저렴하게 드려보겠습니다. 사이즈는 8 나와요. 그리고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아이 거품분이에요. 거품분인데 너무 괜찮아요. 그리고 다리도 이렇게 늘씬하게 통풍 시원하게 잘 되겠죠? 자, 이 아이 가격은 얼마짜리입니까? 이 아이 가격은 제가 5만 원, 5천 원, 5,000원씩 드렸을 거예요. 오늘은 5개 해서 2만 원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나란히 놓으니까 너무너무 괜찮죠? 아주 좋습니다. 이 아이 그냥 오늘 5개 해서 2만 원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. 오늘 마지막 영상은 납작이 해바라기로 할 거예요. 자, 납작해서 납작이 사이즈 22 나오고요. 자, 높이는 25. 이렇게 25 나옵니다. 이래요. 요 해바라기 분에서 제일 큰 사이즈 9만 원짜리입니다. 자, 오늘 하신 분에게는 85,000원에 드리겠습니다. 괜찮죠? 요런 아이들 멋지게 한번 작품 심어 보시고요. 자, 저 뒤에 서 있는 저기 캔디분 테리우스하고 좋아 있는 7만 원짜리입니다. 하나 남아 있고요. 여기 해바라기 분, 요 작품 분은 멋지죠? 저거는 궁금하신 분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어요.